나 L제트로닉 전자제 연료 분사 장치에 대한 내용 중 연료의 분사량이 기본 분사량보다 감소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보정이죠. 보정을 하는데 뭐야? 더 빼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흡입 공기 온도가 20도가 넘어서 높은 온도예요. 온도가 높다라니 한증맛 들어가시면 어떻게 숨쉬기 힘들다고 했지? 한증맛 들어가서 왜 숨쉬기가 힘든데? 내가 한번 빨아당겼을 때 거기에 있는 산소의 밀도 어떻게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이마셨을 때 산소의 양이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차량이 지나갈 때 엔진에 들어오는 산소의 밀도도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연료를 똑같이 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연료가 많은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배출가스 중에 CO하고 HC 증가량이,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인 CO하고 HC 배출량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세팅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산소의 밀도가 떨어지니까 산소의 밀도 맞춰가지고 연료 분사량을 어떻게 감소시키는 게 맞지. 그래서 감소시키는 경우 바로 1번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대기압이 표준 대기압보다 높을 때 압력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산소의 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높아진 산소의 밀도가 흡기 쪽으로 통해가서 어떻게 연소실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데, 연료에 한 대 더 보태줘야겠지. 그래서 산소하고 연료하고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닙니까? 자, 냉각수 온도가 뭐야? 80도 이하야. 그러면은 패스트 아이들, 그치? 워밍업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농후한 혼합비가 필요해요. 그럼 연료 더 많이 쌓아줘야 됩니다. 증가지에. 축전지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낮아요. 낮기 때문에 ECU에서 인젝터 제어하려고 작동될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지. 전원이 죽었기 때문에, 전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연료 분사량이 부족할 겁니다.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무효 분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효 분사 시간,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지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지. 12번 이런 문제가 괜찮아요. 내기도 좋고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키를 ST, 스타트로 하여 시동 시 ECU가 입력받는 신호는 뭐예요? ST가 크랭킹이라는 걸 알면은 답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크랭킹 신호입니다. 크랭킹 신호. 자, 다링턴 트랜지스터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다링턴 트랜지스터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트랜지스터보다 작동 전류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동시키는 전류는 훨씬 더 크지.